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너 행동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누구도 몰라주는 것이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도 이중인격으로 아버지 앞에 혼자 있습니까? 가증스러운 귀신의 종로로 타는 자가 있습니까? 망하는 자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귀신의 종로로 서로 이 복음을 배척하는 자가 있습니까? 불쌍히 보시옵소서. 자손 3,4대를 죽일 정도로 악인인 걸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람답게 사는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 변화되게 하옵시고, 심는 대로 거두니 낙심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손 천만대 복받게 하옵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남에게 유익 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깨달음을 얻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양. 자, 신명기 7장 15절. 병은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다 해요. 그런데 이 암병 가져오신 분들 제발 좀 과거에 그거 한 거 좀 회개 좀 해서, 회개가 다 되면 다 된 표가 내 기쁨 넘치잖아요. 왜 기쁨도 없으면서 내가 앉아가 아직도 아파요. 그럼 여러 가지 새끼 아프지. 하, 이거 참 누가 행긴데 너 조사해하고 네가 행긴데. 응? 그따 은느님이 병 줬느냐고 욕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기쁨이 없는 분 보면요 누군가 죽일 놈 붙들고 앉았어. 없대. 신명기 18장 20절 너는 잊어버렸다고 한대. 하나님은 자꾸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 이거 놔놓으면 나만 재앙으로 병 얻고 뭐 이런 망하는 걸 그친 게 아니라 자손이 또 당해. 자손이 우리 후손 따라 풀어주자 이 말이요. 그러면 후손 사랑하는 그건 또 한국에 이상하게 또 사랑 안 하는 게 사랑하는 척해. 또 자녀라 하면 껍벅 주고 뭐도. 그런데 정욕자는 자기가 자기 죽이면서 자식을 그 사랑해요? 내가 날 죽이는 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요. 사랑 아닌 걸 사랑인 줄 알고 있고 정말로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나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남용서 안 하고 어디 들어갑니까? 남용서 안 하고. 자, 여러분이 지금 병들면 누구든지 제일 싫다 그래요. 병나는 거 제일 싫다 그래. 그게 뭐예요? 병나는 게 뭐예요? 내 돈 주고 서름 받고. 그놈의 아픈 고통 누가 알아줘? 부인이 알아줍니까? 남편이 알아줍니까? 세상에 아픈 건 자기밖에 모르지요. 어느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부부간에도 몰라. 그렇게 아파 본 사람은 아픈 것 같이 슬픈 게 없다. 그게 하나님이 연병 주는 건 제 값으로 주지요. 그럼 이거 좀 없애면은, 이거 없애면 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손에게 복물리 주고 우리나라의 외국의 약사가 주는 그 달러 없애피고 이게 꿩 먹고 알 먹고 뭐 어째고 저째고 하는 소리 뭐 도랑치고 까재 잡고 요즘 까재 잡아가 뭐 할 거요. 도랑치고 다이아몬드 죽고 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거는. 자, 우리 좀 바로 삽시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이래 식사를 해보면요 어처구니가 없다 가지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한다는 게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은 저 사람으로 안 보고 저분이 나로 봐요.
내 가족으로. 그럼 어째 돼요? 아이고 수고하는구나. 정말로 수고해. 그래가지고 정심이나 하나 먹으라고 인사도 할 줄 알아야 돼. 안 해요. 예수 믿는 분은 안 해요. 믿는다는 게 안 해. 손 그게 악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요. 줄 줄 몰라요. 정말로 답답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했는데 안 심어요. 한마디로 사랑 없어요. 그러면 막 주마 살아있냐? 아니요. 그때 맞춰서. 그때 맞춰서. 내가 안 먹어도 줄 땐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그걸 하면 밥 한 그릇 있으면 야야 내가 어른 게 먼저 먹자 한 그릇 닦아먹고 아, 빈 그릇 줘요? 나는 아무것도 주잖아요. 그게 왜 내 자식하고 은 되면서 남에게는 안 되느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가 이게 안 돼서 전부 이 병의 문제예요. 오늘 이게 남 미워하면 자기 병난다 했죠. 그럼 병 주고 안 주고 하나님이 하신다 했잖아. 그러면 제가 지금 병 문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 고치는 거. 이 남 미워하는 마음이 이래 됐으니 사랑하는 마음 되면 낫는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마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병이 와서 막 사랑하면 나아요. 그런데 이 암이 걸렸다 하면서도 사랑을 안 해. 내 마음대로 사랑이 되나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사랑이 나오지. 남을 갖다 그렇게 사랑하는 게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러면 우린 그걸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 우리의 행동이 우리 제가 간증했잖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내가 어느 도시인가 모르겠어. 막 속으로만 말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차 바퀴 막 이런 게 있는 미국의 꼴돈풍 옛날 거 막 다 있는 그런 식당인데 유명한 식당이라고 절대로 갔는데 거기서 뭐 양식으로 뭐가 나와서 이랬는데 실컷 내가 잘 먹어놓고는 조금 내 입엔 짜운 것 같아요. 미국 음식이 좀 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잡사본 분 알지만은 그래 짜운 것 같아서 이건 뭔게 조금 짭다요. 나는 그냥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그냥 했는데 그중에 목사님이 딱 불러가지고 이거 짭다 했더만은요 넥타이 맨 분이요 땅바닥에 탁 꿇어앉아요. 꿇어앉아요. 밥값을 안 받아요. 내가 다 먹었어. 먹고 말은 막 그래. 좀 짜온 거 길래 짭다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다 먹었으니까 그만 가라 뭐 이래요. 뭐. 그 소리 한다고요. 밥값 안 받고 뭐 꿇어앉고 그런 거 안 해. 어디서. 손님이 왕인데 왕이 기분 나쁘다 하는데 어디 쪽놈이 그 서가지고 뭐 밥값을 못 물리주겠니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라 기분 나쁘다 하면 달라고 하는데 다 줘야 되지. 자, 또 하나 들어보세요. 요번에 미국서 재판이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이 재판 증거 가방을 하나 팔았는데 2년 쓰다가 물리러 왔대요. 돈 내놓으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2년이면 뭐 이놈아 꼬까미 얘기 하나 갈 거예요. 호래 담배 피우던 얘기. 그런데 그거 안 물리줬다가 재판에 져가지고요. 다 물리주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 대고 창피 다당하고 그래 판사가 가더니 이제 마이 배웠느냐고 그렇게 한국 사람이 예 배웠다고 돈 당장 내줘 뭐 몇백 불 이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현실 재판이요. 우리나라 같으면 2년이 아니라 2주만 지나도 아예 물으러 가도 안 해요. 가봐요. 저도 줄 사람도 없고. 자,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 그래 세계 따라가겠느냐 이 말이요. 이 마음이 우리가 그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요. 2년간 썼으면 그 놈이 신차는 건 빵꾸 났을 거예요. 그걸 또 물으러 우리 같으면 물으러 안 가. 어떻게 가 그거를. 주인이 왕이라 쓰다 보니 마음에 안 들어. 2년간 써보니 그래 가서 돈 내놔. 그래 한국 사람이 그 줄라 갈 거예요. 한국서 딱 장사로 독이 바싹 올라온 사람인데 돈 독이 못 줘. 그래 소송이 붙어가지고 변호사까지 대가지고 졌어요. 그리고 판사가 하는 말이 이제 잘 배웠느냐 가인.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오늘 말씀 다 들은 것 중에 설교를 뭐 해야 되겠다는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내 몸에 병이 된다 이 말이요.
내 자손에게 병을 물리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 사랑으로 바뀌면 2년 아니라 20년을 썼어도 친엄마 같은 맛 바꿔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모님 수지로 가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엄마 같은 맛 30년 써다 와도 바꿔줘. 그런데 남인께 2년 안 바꿔주려고 하는 이게 무슨 차이요? 사랑 차이 아니요? 그 망가짐 차이다 이 말이요. 나 이게 안타까워. 난 그 소리 들으면서 아이구나, 마음의 사랑 차이구나. 그분이 20년을 쓰고 와도 우리 어머니 같고 남편에게 부인이 가지고 뭐가 또 부부 사이도 안 좋은 건 안 바꿔줄 거예요. 뭘 바꿔? 20년을 써놓고 막 그냥 써 이렇게 할 긴데, 우리 같이 부부 사이 좋은 것만 야고 20년 쓰고 보니 싫어? 그러면 좋은 걸 가져가 마음대로 골라서. 그리고 흥거 그것도 가져가도 돼. 뭐 이럴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슨 차이요? 눈 차이요? 마음 차이요? 어머나 그것도 안 해.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마음 차이요. 마음 차이. 마음. 미워하면 너에게 병 준다 소리가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랑하면 병 다 없어지고 정말로 이웃이 하나 된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가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정말로 이게 필요해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최대지.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건 사랑이요. 사랑입니다. 마음가짐의 사랑. 여러분은 왜 교회 가서 그 교회가 싫고 왜 부부지간이 싫다 갔냐? 사랑이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19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괴롭히지 말고. 사랑 안 하면 괴롭히고 괴롭히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사랑만 좋아하느냐? 아니요, 남자도 사랑 좋아해. 그렇게 그거 하려면 너부터 사랑 내야 사랑이 올 거 아니요. 참말로 너무 좋은 하나님인데 두 분이 그래요? 나는 우리 사모님 거 가면 전에는 택도 없지. 이중인격으로 기분 맞추려고 뭐라고 하면 기분 좋아. 그래 대놔놓고는 속으로는 대놔봐라. 이게 남자의 그 이중인격 거기더라고요. 지난날 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4단계 해결하고 나니까요 없어. 내가 오늘도 꾸중 들은 게 바로 잔뜩 잘하다가 한 5분 사이에 꾸중을 얼마나 들었던지. 자, 보세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네. 꾸중 들어도 좋아. 해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 오늘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간증하는 거는 여러분도 그런 시험이 계속 온다 이 말이요. 올 때 사랑이 없으면은 따져요. 경우, 예의, 뭐 윤리, 도덕 따지고, 사랑이 있으면 따질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덮어놓고 내 잘못으로 막 끝내버려. 이게 사랑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남자분들이 결점이 부인을 괴롭히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게 결점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했고, 또 여자분들은 복종을 못하는 게라고 지적을 했으니 이게 남녀 간에 다 필요하면서 먼저 해야 될 쪽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걸 갖다 해보겠다고 아무래도 안 되고 4단계 해결하면 저절로 돼요. 회개한 만큼 되고 안 한 만큼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뭐냐? 전부가 사랑 없는 증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 자식이 뭐 허가 내려왔는데 와이로 안 주면 안 돼. 이카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왔는데 와이로 줘야 된다. 그 소리도 안 해요. 이 사랑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당연히 할 것만 할 텐데 사랑이 없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땅의 인정의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 인정 사랑은 날 죽이에요. 날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모두 거의 다가 예수 믿는다는 교회부터도 사랑이 없어서 갈라지고 갈라지고 교파를 만들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냐? 그게 바로 병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병으로.
그러면 나라 망치고 약사한테 돈 써야 되고 가정이 제대로 안 되고 사회가 제대로 안 되는 이 현실에 답은 뭐냐? 사랑뿐이다. 사랑뿐이다. 사랑 있으면 된다. 사랑 있으면 된다. 이 나라가 사랑이 있어야 되니 4단계 해결뿐이요. 이거로 살아야 돼. 우리가 모두 이거로 살아야 돼. 이거로 모두 삽시다. 이 나라 살려야 돼. 그러면 그뿐이요. 지혜 지식도 주지요. 자, 그러면 우리부터 먼저 해야지요. 나부터 먼저 하자 이 말이야. 자, 오늘은 나부터. 그러면 목사님 그래서 함께 남아 손해던데요. 하나님이 알아. 자, 골로새서 3장 24, 25절.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줘. 절대로 손해 없다. 아멘이니까. 자, 여러분 앞에서 박 목사가 사모님께 그래 병신같이 순종하고 예예 하니까 손해 갔다. 아니요. 사모님 마음이 불편할수록 손해겠지. 그분 마음 편안하면은 여러분 행복이 뭐 편안해야 행복이지. 뭐가 행복인지 우린 너무 몰라요. 그 왜 안 편하느냐? 걱정이서 안 편하지. 그 왜 걱정이 있느냐? 자식도 말 안 듣고 남편도 말 안 듣고 걱정이 있게 그게 쟁취욕이요. 부인이 말 안 듣고 뭐가 말 안 듣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내 생각 내 이런 대로 되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뭐예요? 에베소 3장 20절 그래도 안 있으면 네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얼마나 좋은 약속이요. 그래 이 복을 왜 못 받느냐? 미워하는 거 나놓고 하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내 행동 바로 하면 남아 손해다? 아니요. 절대로 남편에게 내가 복 좀 해보니 남아 손해더라? 아니요. 부인을 사랑해보니 남아 손해더라? 아니요. 이웃을 사랑해보니 남아 손해더라? 아니요. 아니요. 그치, 아무도 없는데 그때는 뭐 나도 눈치껏 봐가 쉴 때 쉬고 해야지. 얼렁뚱땅 해피려야지. 남아 성실하니 남아 골빙 들고 뭐든.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갚아. 자, 골로새서 3장 24, 25절 시작.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뭘 하든 그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뭐 앞에 보이거든. 아, 나 복받으라고 얘기했구나. 이거 해봐야 남아 손해인데 아니다 이 말이요. 아니요. 아니요. 응?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거짓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될 때 난 뭐냐? 벌써 남을 사랑 안 하고 있는 내가 나를 죽이는 인정마가 있는 그런 악인이다 이 말이요.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 바로 삽시다. 바로 삽시다. 정말로 잘 됩시다 좀. 하나님이 목사는 기도와 말씀 전한 게 전무해라. 이 소리가 뭐냐? 목사만큼 성도가 된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계속 해기기도 하는 마음 거기다 이 설교 말씀으로 주거든 나는 손해 없구나. 그 말씀만 붙들면 다 산다 이 말이요. 조용히 눈 감고 우리 지금 나는 누굴 미워하고 있습니까? 안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나오고 사랑이 안 나오니까 내 기쁨이 없어요. 사랑 나오면 희락이 바로 나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을 네가 받았다면 사랑이 나오고 사랑 나오면 거기에 바로 희락 기쁨이 나와요. 근데 나는 왜 기쁨이 없이 얼굴이 굳어 있느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 뭔가를 미워하고 있다 이 말이요. 미워하면 네 몸에 병나 병. 너만 병나냐? 자손에까지 물러가. 어때 조상부터 남 미워하는 게 그냥 와가지고 내가 병이 나고 그런 사람 사랑 없어요. 그런 사람 돕는 사람 보면 사랑이 돕는 게 아니라 인정이 도와요. 인정이. 왜? 끼리끼리라. 참 이런 것을 이 복음으로 없애주자 이 말이요. 우리가 되고 남도 되게 하자 이 말이요. 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거기다 돈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줘야 돼. 지금 이북에 뭘 좀 주자, 돈 좀 도와주자, 쌀 좀 줘. 아니요, 사랑 줘야 돼. 사랑 줘야 사람 되지. 딴 게 안 돼. 아버지가 사랑만 있으면요, 사람이 복되면 자연 환경까지 복되게 해요. 자,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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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사랑해요. 꼭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꼭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이걸로 거칠 것 같아요. 저기 계신 우리 중전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대놓고 옆에 있는 사람도 거의 쑥 빼먹고 말아버리니, 안 와, 같이 안 오셨으면 그분도 당신 사랑해요. 어디 계시든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내줘요. 다 뭐 안 비는데 뭐까지가 놔놓고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안 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게 손해 없어요. 꼭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뭐가 안 된다? 사랑 없다. 이 사랑은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사랑이 나온다. 그 4단계 회개할 때 누구 거? 저분의 더러운 건 내 거라고 회개할 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가요. 그 전에는 안 나와요. 그런 여러분이 아멘도 안 나오고 기쁨도 없고 자꾸 이래가 몸은 아프고 병 고친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병 고치는 거 그 생각이 아니라 잠언 18장 14절 네 마음 고쳐야 된다. 만 가지 병이 마음 고쳐야 된다. 자, 우린 잘 됩시다. 이 나라 앞으로 잘 됩니다. 자, 우린 잘 됩니다. 꼭 이 말씀 손에 없습니다. 내 병 고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병이 없고 나라 살리고 이웃 살리고 다 살리는 이것뿐이요. 이거로 우리 바로 됩시다. 오늘부터 바로 돼. 애국자 돼 봅시다. 다 됩니다. 조용히 눈 감으시고 요한일서 3장 10절대로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나는 아무도 안 미워하는데요. 사랑 하나만 미워하고 있어. 종종 하는데 나는 누구를 안 미워했습니다. 사랑 하나만 미워한 거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사랑 못했는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했는가? 부인을 정말로 사랑했는가? 정말로 동서간에 형제지간에 사랑했는가? 그거 하나만 미워한 거다 이 말이요. 오늘 바로 깨달아서 사랑으로 내 병부터 고쳐갑시다. 내 가정에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자녀들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자, 자기를 자기가 하나님께 갈 때는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왜? 화장실에 구더기 같은 놈이라고.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나를 갖다 사정없이 쳐서 죽이는 그 자백을 하나님께 하세요. 남을 욕할 게 아니라 나를 그래라 이 말이요. 우태 조상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나를 그래라 이 말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박목사가 천하의 나쁜 놈 같으면 그걸 박목사 저놈 나쁜 놈이라 하지 말고 내가 그렇다 이 말이요. 우리가 지금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기 전에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도구 기도로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 죽일 놈이다 하지 말고 그게 납니다. 나 이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주자 이 말이요. 자, 먼저 나와 내 가족부터 돌아보시고 오늘 회개하셔서 모두 소원 이룹시다.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셔. 반드시 복 받으라고 했으니 왜 우리가 뻔뻔스럽게 회개 기도를 못하고 나망하고 가족 망하는 걸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자백하자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줬잖아. 날 위해 여러분 위해 잘 되라고. 더 잘 되고 자손 잘 되라고. 자, 그 약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갚아주는 이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점수 따고 인기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버지, 너무도 나쁜 자인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이제 깨달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자매가여 용서받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 바뀌게 하셔 모두가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옵시고 더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나는 하는 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바른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마음껏 오늘 자백하여 여러분 소원 이룹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내 것으로 만듭시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